의사를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 대한수산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앞서서 그제 12월 27일 영국 성주군 농정과에서 AI 방지근무를 담당했던 정우영 씨가 사망하셨다고 합니다. 이제 오늘 회의를 시작하기 앞서서 고 정우영 씨를 애도하기 위해서 잠시 묵념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서 있습니다. 안녕. 이 발생 현황과 방역 대책에 대한 보고를 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을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중 창조 농식품 정책관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빛사육 지역을 중심으로 동시 다발로 발생하였습니다. H5N6E형은 과거 H5N1형에 비해 도로 동력 대응하고 현장 회로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번 위원님들 자리에 2017년 4월째 미확보 농장을 선 살처분 하였고 H5N1형 바이러스의 특징은 우리의 가정 대기식품고 전체 방역에 관한 시험 연구 조사 동물 질병에 대한 예방 백신 의약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